어서오세요. 제가 진짜야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제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어제 제가 이거를 포스팅 하려고 하다가 노래 틀고 하다가 저작권 침해 당했습니다.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제 유튜브 올린 게 차단을 당했습니다. 쪽팔리죠. 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을 기다렸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뭐, 어처구니없게, 뭐, 제가 뭐, 남의 따라해서 뭐, 당한 건 아니고요. 차단을 당한 게 아니고, 영상이, 어처구니없게 노래, 그것도 팝송, 그거 틀어놓고 하다가, 그래서 많이 각성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 유튜브 독자들 지금 뭐 많진 않지만은, 제만의 독특한 인사법. 어서오세요. 뭐 부모님 안녕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지 잡수셨나요? 뭐 그런 부디 뭔 말인지 알죠? 뭐, 이런 재밌는 멘트들 많이들 지켜나갈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이 제 멘트 써먹는 거 좋아요. 재밌는 멘트들. 하지만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뭐 유튜브에 다른 콘텐츠에 뭐 이용하는 거 저도 이렇게 이게 제작권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저의 지적 재산권을 지켜나갈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어제 올릴 영상은 요거였는데 오늘 그래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자, 제가 운영하는 올드스쿨 마켓에서 구매한 20년대 리바이스 LVC 201입니다. 뭐 201이 뭐 없어서 뭐 구한 건 아니고요. 뭐 디자인이 더 리얼하고 뭐 디테일도 더 리얼한 일판입니다. 게다가 UA 201입니다. 501의 가성 버전이죠. 201. 발렌시아 555 ABC와 조금 느낌이 더 다릅니다. 워싱이 좀더 리얼하고 디테일들이 좀더 섬세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런 패치들도 리넨 패치들도 말들이 살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 세비지 보이시죠? 자, 요런 버튼들 또한 어떻게 찍은 거뭐 다시 찍으니까 마음이 지금 뒹숭생숭한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릎 위치가 딱 맞아요. 워싱 위치가.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워싱 위치가 맞는다는 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분이 째집니다. 201 앞에 UA가 붙는데 UA201인데 UA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UA 말 그대로 UA 별주입니다. 별주. 20년대 201을 재팬 리바이스와 ABC와 유나이티드 에로우.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유나이티드 에로우가 뭐한 거는 없어요. 전부 이거 재팬 ABC에서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별주예요, 별주. UA 별주. 하지만은 555 발렌시아보다는 요201이 판매자님 말씀처럼 레어입니다. 훨씬 워싱이나 뭐 이런 디테일들이 훨씬 섬세합니다. 레어, 이 판매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릴 게 있어요. 더 감사드릴 게 뭐냐면은, 자, 요 샷스까지 보너스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제게 저스트 사이즈예요. 디테일 또한 독특합니다. 주머니, 요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랄까,
요거 제가 한번 역학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고리 한번 풀어볼까요? 다 붙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고리가 있는데 여기 또 염림이 또 있어요. 자, 여기를 염이고 또 여기를 염이고 이중 염림에다가 이것도 이중 염림이에요. 요게 뭐 20세기 초반까지 쓰였던 디테일인데 요게 열고 여기를 또 열어야 돼요. 그 위에는 일반 셔츠와 동일하고요. 이 부분이 아주 다시 입을 때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저희 콘텐츠 지켜나갈 겁니다. 저작권 지켜나갈 겁니다. 오만이 자이죠. 염이고 이렇게 또 염입니다. 아유. 또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딨어? 여기를 아유, 저에게 다리 꼬부니까 꼭 벌받는 것 같아요. 아유, 여기를 카메라에 위치 맞추려다 보니까는 여기를 염이고, 에휴, 지랄 같아. 아유, 에휴, 불편해. 에휴, 그냥 감성으로 버티는 겁니다. 자, 여기 염이었으면 여기 또 염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기장까지 졌습니다. 이 샤스가, 제게는 모두 다 기장까지 이렇게 잘 맞아요. 이게 바지도 물론 워싱 위치, 무릎 위치까지 맞고, 기장 빼고.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게 원래 팔이 길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커팅했죠, 제가. 자, 이렇게 커팅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덮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접자니 저한테는 아직 지금 추운 날씨라서 이 안에 긴 팬티를 껴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릇하고 접자니 아주 이게 길었어요. 이게 깝깝했어요. 그래서 팔을 뭐 줄임 수선하자니 그냥 귀찮고 해서 과감하게 가위로 커팅했습니다. 뭐 그냥 제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에요. 뭐 그냥 뭐 연예인들 뭐 아무나 그냥 아무나 뭐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오만해져 있죠. 자, 요거.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남을 따라하지 말라. 그게 진리고 그게 정답이다. 그게 강남 스타일이다. 뭔 말인지 알죠? 옷방 강남 스타일.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거 일단 놓고 그 판매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매자님이 뭐 이거 기대된다고 저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어저께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영상도 같이 찍었는데 어처구니없게 좀 불의의 사고로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차단 한번 당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도 저희 멘트와 인사법 이렇게 독특한 것들 지켜낼 겁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고, 뭐, 그래도 저작권 제가 만약에 침해 당하면은 그 법령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물고 늘어지고 지켜낼 겁니다. 자, 많은, 진짜야만 돼, 많은 응원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UA 별주 리바이스 ABC 20의 넘버 2 버전 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부디